워시규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몽골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 텐데, 사실 이 곡은 들어보니까 약간 락에 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래퍼이자 가수인 모닝스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Fallen Angel 이라는 비디오를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링에는 맨디보의 이보가 피처링을 했고요. 이보도 보면 이렇게 몽골힙합의 많은 트랙들에 많은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뭐 맨디보, 이보의 개인곡 뿐만 아니라 진짜 피처링으로 참여한 곡만 따져도 진짜 많을 거예요. 아, 작업량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모닝스타를 좋아하는 이유는 모닝스타의 바이브에는 R&B 같은 느낌도 있고 락의 느낌도 있고, 좀 이런 거를 요즘에는 이제 구현을 누가 잘하느냐, 포스트 말론 같은 가수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포스트 말론도 뭐 랩을 뱉을 때도 있고 노래를 뱉을 때도 있고 힙합을 가져올 때도 있고 락을 가져올 때도 있고 장르를 넘나드는 그 재능들이 저는 정말 인상 깊게 보고 있는데, 모닝스타가 그거를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포스트 말론 같은 이제 대형 스타가 나타나면서 포스트 말론과 비슷한 스타일의 가수들이 이제 세계 각국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어떠한 스타일이 그게 주류가 되면 그 스타일대로 이제 자신만의 바이브를 섞어서 표현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지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힙합이 갖고 있는 특성일 수도 있죠. 뭐 트램 랩이라고 하면, 드릴 랩이라고 하면 고유의 그 스타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고유의 스타일들을 자기만의 식대로 풀어나가는 래퍼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닝스타의 그런 목소리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곡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스타와 featuring Evo Fallen Angel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orningstar의 목소리답게 사운드가 이렇게 좀 차갑고 을씨년스러운 영화의 날씨 같은 그런 사운드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가수예요. 요즘 뭐 많은 래퍼들이나 가수들이 락의 바이브를 많이 갖고 오려고 하잖아요. 힙합을 베이스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움직임 같아요. 아, 그 뭔가 처절한 목소리가 아 진짜 일품이다. 와. 아, 락의 느낌도 있으면서 힙합의 틀도 갖고 있는 좀 재밌는 트랙이에요. 아, 그 창법 있잖아요. 와, 진짜 이게 압도되는 게 있다. 와, 너무 좋은데? 이보의 목소리가 중화시켜주는 것 같아. 아, 난 자꾸 이 곡을 눈을 감고 듣게 되네.
그냥 음악이 가져와주는 바이브가 쓸쓸한데 차가우면서 좋아. 그냥 멜로디나 바이브가 진짜 그 아메리칸 락 같아. 야. 오. 어, 웅장하다. 사운드가 너무 웅장해. 오. 어, 너무 좋아. 아, 대박이다. 모닝스타의 음악들 중에 가장 좀 장엄하고 웅장한 느낌을 들게 하면서 좀 한편으로는 약간 좀 저는 소름도 돋았던 것 같아요. 와, 와. 아, 저는 이런 차가운 음악, 차가운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포스트 말론을 통해서 그 느껴왔던 락과 힙합을 넘나드는 그런 바이브를 모닝스타는 깊이 있고 진하게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멜로디 자체가 무슨 아메리칸 락?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모닝스타가 좀 잘 나가는 미국 락스타들을 이제 아메리칸 배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약간 한편으로는 그 배레스 같은 그런 색깔도 약간 보여주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 그 약간 좀 방탕한 탕아 같은 그런 느낌? 제가 모닝스타의 그 음악들을 들어보면 확실히 이 락에 대해서 모닝스타는 좀 조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흑인 음악, 힙합, R&B 그런 느낌도 가져가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락의 느낌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좋고, 그리고 힙합으로서 담을 수 없는 그런 바이브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오히려 이 훅 파트에서 진짜 그 처절한 목소리 있죠. 그 목소리를 표현해내는데 그냥 감동이었어. 내가 마치 뭐 영화 한 30도의 시베리아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진짜 몸이 차가워지면서 그냥 이 가슴 끝에서 한기가 탁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닝스타의 음악들을 좋아하는데 이 곡이 좀 많이 여운에 남을 것 같아. 전 개인적으로 진짜 곡을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편집하면서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 것 같아요. 이 곡은 좀 더 몇십 번 들어보면서 더 음미를 해보고 싶어. 그만큼 저는 좀 꽂혔어요, 이 곡에.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